타워 모두에 왔어요. 저희는 시코스로 먹기로 했어요. 캐비어가 들어간 계란찜이 먼저 나왔어요. 도미 숙성에 얼갈이 배추랑 함께 준비가 돼 있어요. 드렸고요. 간단한 음식 설명 함께 해드릴게요. 먼저 왼쪽 아래 보시면 단호박 스프 준비해드렸습니다. 그 안에 볶은 양파 넣어서 단맛을 좀 더해드렸고요. 그 위에는 중국 내장게요 소스 이용한 전복찜입니다. 그 옆에는 간새우와 통새우로 함께 만든 새우전이고요. 그 아래는 크림치즈와 참깨로 만든 모찌떡입니다. 드시는 순서는 왼쪽 아래 단호박 스프부터 시계 방향으로 드시면 되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진짜 예술이지 않네? 이거 봐요. 와, 이거 또 어떻게 먹으라고 이렇게 주네. 왁스플로우까지. 다음으로 나온 농어구이인데요. 농어구이에는 보리 바질 페스토를 곁들여서 와 진짜 노릇노릇 맛있게도 익었다. 새하얀 속살에 이 보리 바질 페스토를 얹어서 먹으니까 바질향이 입안에서 한가득 퍼지면서 너무 맛있어요. 갈비살로 만든 떡갈비, 새송이 버섯. 안내드린 고기 부위는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살치살과 등심, 안심 준비해드렸고요. 말씀드린 순서로 기본적으로 구워드리는데 혹시 선호하시는 순서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좋아요. 괜찮아요. 기본 순서로 해드릴게요. 여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얀 미역국을 주는데 몸도 안 됐는데 너무 잘 됐네요. 맛있겠다.